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와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그리고 한반도 평화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신한반도 체제와 북미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일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 사이에서도 많은 합의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6.15, 14, 또 4.27 이런 합의들이 있어서 이런 계기로 또 이런 행사들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신한반도 체제와 북미 남북관계 개선 전망인데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 100년 동안의 대립과 갈등의 한반도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평화협력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번영 전략 또는 신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뭐 전제 부분에서는 다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다소 난관이 조성되긴 했지만 지난해 4.27 이후의 질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질서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향후 이제 100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철 숭실대 교수님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또 이 이론과 이 도식을 적용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테고요. 또 네 분의 토론자들이 분야별로 정치, 경제, 평화, 국제 이런 분야에 걸쳐서 토론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이라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정철 교수님께서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토론자는 10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숭실대학교 이정철 교수님 발표를 들으시겠습니다. 네, 숭실대 이정철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반도 체제가 좀 느닷없이 제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게 도대체 뭔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희가 이 신한반도 체제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는지가 아마 제일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새로운 100년이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이 신한반도 체제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담대하게 전환하자. 그리고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이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연설 원문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3월 1일 날 대통령께서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신한반도 체제의 의의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첫째 요인은 이 새로운 100년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년과 다르게 앞으로 100년은 스스로 개척하겠다. 우리가 개척하겠다. 두 번째는요, 한반도라는 개념은 결국은 해륙적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거다. 해양과
대륙적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는 한반도를 화두를 던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 경제의 선순환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 김준영 교수님이 많이 강조하셨지만 번영의 축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모든 아젠다들이 공동번영과 연결되지 않고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까지 연결시키겠다라는 구상, 너무나 중요한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기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한반도 신경제 구상,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비슷비슷하면서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또 지난 정부에서도 제기됐던 것 같은, 또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 같은 많은 구상들이 있습니다. 집권 2년 차에 이 구상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마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네 번째 의의가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의의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신한반도 체제를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쓸까? 예. 네. 이게 이제 옛날에 동북아 균형자론이 나왔을 때 밸런스라는 표현을 썼다가 미국한테 굉장히 비판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을 썼는데 본안자로 번역했다가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국가적 국격이 뭐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웬 영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정책을 대외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 없이 우리 의지를 전달하는 것. 그래서 아세안이 아세안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도 코리안 방식이다라는 개념을 썼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 번영을 위한 새로운 한반도 방식의 미래라고 영문 번역을 해서 오해가 없게 소개하면 어떨까 잠시 이 제안을 해봅니다. 새로운 100년, 그러면 최근에 100년, 100년 얘기가 많습니다. 중국이 두 개의 100년 얘기했고요. 그거하고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다르다. 그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한테 닥친 100년 질서에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옵션이 뭐냐? 지난 100년과 동일한 체제. 상상하기도 싫은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질서가 계속된다면 아마 동아시아는 이런 신냉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이 의도하지 않게 미일 동맹의 하위 체제로 들어가는 이런 그래서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고 냉전적 대결적 구도에 갇혀 있는 이 100년 질서를 지난 100년 질서와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 그러면 또 어떤 미래가 있을 수 있을 건가? 미국과 중국이 패권국입니다. 두 개의 패권국이 적당히 타협을 해서 동아시아 세력을 분할할 때 강대국 협조체제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라고 부르기도 할 겁니다. 두 강대국은 싸우지 않고 타협을 하겠지만 이 세력권 속에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스윙을 하든가 해칭을 하든가 이게 또 하나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 카스라 테프트 미래학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미래가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미래가 아닌 새로운 미래, 그게 정확하게 100년짜리 구상이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개와 다른 어떤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은 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미래 구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상을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 있고요. 이것을 잇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남북연합이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입니다. 경제죠. 또 하나의 기둥은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입니다. 평화의 기둥입니다. 경제와 평화와 남북정치연합의 기둥을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으로 묶고 이게 신북방과 신남방을 연결할 때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대결시키지 않고 긴장시키지 않고 이 신한반도 체제가 플랫폼으로 서로 교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개척할 100년의 평화의 질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는 다자안보 체제에 기반한 새로운 100년 협력의 질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적대적 분단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다. 이 세 개의 필러, 이 세 개의 기둥을 우리가 주동할 때 이 협력의 질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발현될 때의 모습 아니겠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협력 공동체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앞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야 될 구상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안보국가를 해체하고 한반도 차원에서는 협력관계로 나가고 동북아 동아시아의 경제 안보 협력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또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반도 체제는 무엇보다도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의지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비전은 새로운 100년이고 평화경제와 우리 주도 방식으로 소통과 열린민족주의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요체이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신한반도 체제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하고 좀 다른 버전의 그림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번영의 축으로 우리가 제안해온 것은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번영의 축을 진행하고 동시에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이 남북 평화 공동체와 남북 경제 공동체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것이 남북연합이라는 정치적 공동체로 나아갈 때 그리고 이 남북연합 구상과 번영의 축 구상을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서로 보완시킬 때 이때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게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프레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반도 체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이론을 거기다가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이론은 소위 국제정치 경제에서 얘기하는 공동체 이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이론은 평화경제론입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 중심의 평화 번영의 협력 공동체는
우리 김준영 교수님이 많이 개념화하셨던 책임 공동체 개념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것은 협력적 방식으로 번영을 추구하고 규범에 근거한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드는 초국가적 협력 질서이고 상호 존중, 인정과 호혜를 기초로 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네 개의 단계를 김종현 교수님이 쓴 게 있고요. 이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동아시아 공동체, 또 동부아 공동체, 책임 공동체 등등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공동체가 소위 유럽연합 중심의 공동체 개념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되겠다. 거기서 얘기하는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행위 주체성을 갖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백년 질서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행동하기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에 한반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해석으로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럽에서 공동체 자체가 하나의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공동체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 공동체는 최종 목표가 뭐냐? 그게 평화가 될 수도 있고 번영이 될 수도 있고 민주화가 될 수도 있고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열려있다. 최종 목표에 열려있고 참여국도 열어놨다라는 열린 지역주의의 공동체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경제론이 있는데 경제가 평화를 가져온다라는 논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평화를 가져오느냐에 대한 비판이 많았죠. 퍼주기론의 비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평화경제론입니다. 그래서 경제평화론을 보완하는 평화경제론을 가지고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신한반도 체제를 설명한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그림 말씀드리면서 평화경제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정책 구상들을 보면요. 신한반도 체제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여러 구상들을 발전적으로 개성해서 우리 한반도의 미래를 개척하는 구상이다라는 걸 제가 개념도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개념이 박근혜 정부의 동평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으로 갔고 이게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했고 유라시아 이니시티브가 신북방 정책으로 가고 이 정부는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번영의 축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병행해서 남북연합을 가져간다는 생각은 김대중 정부 시기의 6.15 합의문에서부터 이어지는 남북 협력 전략이다. 이런 구상의 계보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한반도 체제는 크게 세 단계로 아마 백년 질서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책임을 질 일이 있겠죠.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의 임기 내에 해야 될 정책 구상들이 1단계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1단계 이후에 2045년까지의 2단계를 2단계 구상을 가져가야 되겠고요. 그 2단계 구상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남북평화공동체와 남북경제공동체를
병행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남북의 정치연합과 동북아 공동안보를 결합시키는 게 2단계 질서에서 아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게 완성되면 3단계는 이제 본격적인 통일 한반도, 열린 한반도가 사람 중심의 협력 공동체를 주도하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 시기에 포괄안보와 협력안보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선순환시키겠다라는 구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 우리가 연합, 정치연합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 구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합 거버넌스 부분은 제가 지나가겠고요. 1단계에 연합 거버넌스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바로 통일국민협약과 남북기본협정, 대화의 정례와 상시화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공동체의 한반도 차원, 동북아, 동아시아 차원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고요. 또 경제공동체의 한반도 차원, 동북아, 동아시아 차원을 병행해서 1, 2, 3단계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요. 1단계는 임기 중에 어쨌든 실현 가능한 정책에 집중하고 2단계에 통일 한반도, 열린 한반도 실현의 기반을 구축하고 3단계는 협력 공동체의 열린 구상을 실현해 나가는 이런 순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상입니다. 그래서 국내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통일국민협약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간다.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국회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안들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1대1로와 신동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을 우리 플랫폼에 탑재하게 해서 충돌시키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고 남북협력의 열린민족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북한과의 사전협력과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북한의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구상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마 신한반도 체제 제안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인도적 지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장 뭘 할 거냐? 저는 이번 5월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을 시발로 하면서 신한반도 체제를 가동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한국 정부가 초기 단계에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형태의 보상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첫 실행 단계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한반도 체제는 저는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송으로 두되 북방경제위원회와 신남방정책위원회를 아우르는 확대회의 체계를 운영해서 이게 각각 개별적인 위원회로 가지 않고 확대회의 의장이 이거를 총괄할 수 있게 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제 지난번도 체제의 구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정철 교수님이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 대한 개념도를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자료집을 보신 분들은 이 자료집을 낸 이후에도 상당히 그 내용을 진화시키고 계신 걸로 아마 그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신한반도 체제라는 그 담론을 던져놓고 내용을 채워보자 하는 그런 그 정부 입장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면서 이 구상들을 지금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정철 교수님이 기본적인 개념 틀을 이제 잡아 나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 재밌는 것은 그 문재인 정부는 신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남방, 신북방, 신경제, 신한반도 체제 구상. 이제 다음 정부는 이 신자를 못 쓰기 때문에 아마도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그 지정 토론 네 분 그 순서대로 이 분야별로 이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분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한 10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현입니다. 오늘 신한반도 체제 구상과 남북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다루는 차원에서도 꽤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신한반도 체제가 명확하게 상을 제대로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신한반도 체제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토론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정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주제가 대체로 저도 좀 토론을 같이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그 많은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이정철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상상력도 좀 발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2018년도를 우리가 많이 주목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2019년도 4월입니다만 어쨌든 신한반도 체제 출현이 2018년도 어떻게 보면 2018년 체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판 제2의 몰타가 시작된 그것이 2018년인 것 같고 저는 신한반도 체제의 출발점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다 사라진 냉전 체제가 잔존해 있던 한반도가 실질적으로 냉전 체제를 걷어내면서 구체적으로 탈냉전의 역사에 그런 당당한 거부를 내딛는 그 시간이 2018년 체제 또는 2018년이었다고 보고 그것이 결국 신한반도 체제 아까 쭉 이정철 교수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그것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2018년도에 시작된 한반도판 제2의 몰타 체제 이것을 매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한반도가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에 또는 북한 주민들의 눈에 또는 전 세계인의 눈에 가시적으로 등장하고 나타나는 그 상황들을
저는 매우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선 저는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쟁 없는 한반도,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 세 가지가 저는 신한반도 체제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없고 핵이 없고 결국에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신한반도 체제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뭐 그 단상 같은 생각입니다만 이정철 교수님께서 중간에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서 2032년 하계올림픽 동계 하계 남북 동시올림픽을 주목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2018년 체제가 시작되는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2032년의 남북 하계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 시점까지 저는 제기한 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신한반도 체제의 초기의 어떤 목표들은 좀 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100년의 밑바탕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새로운 100년이 작동하게 하는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032년 그때쯤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신경제 지도도 실질적으로 구축이 되는 그러니까 남북이 A층 벨트를 만들어서 교류협력이 아주 내밀화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런 가교국가로서의 한반도 그것이 저는 2032년에 달성이 되는 그것을 저는 생각해 본다면 2032년을 매우 중요한 그런 해로 앞으로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시간의 문제도 있고 과정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신한반도 체제가 그런 중간 단계들을 거치면서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 우리 현실과정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신한반도 체제를 너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듯한 느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가 아까 발표문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평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평화 그리고 손에 잡히는 평화 경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장은 유엔 제재 때문에 어떤 미국의 제재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화가 눈에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우리의 보수 언론이나 또는 여러 보수 여론이 지금의 국면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더욱더 평화가 눈에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군사 부분의 합의 내용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피 철수나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눈에 띄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고성 지역의 DMZ의 둘레길이 곧 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랄지 또는 판문점이 곧 부분적으로나마 개방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민들에게 또는 전 세계인에게 눈에 보이는 평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는 좀 부각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손에 잡히는 평화 경제. 그래서 20대 청년들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 프로세스도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현실 속에서 직접 눈으로 또 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원순 시장께서 이야기한 부분 중에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 인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저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작동 과정에서 또 지금의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작동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영역들을 좀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유예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는 저는 군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의 차원에서 보면 인도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당면 과제로서 우리에게 지금 부각돼 있습니다. 또 식량 문제 같은 경우가 작년에 북한의 작황이 썩 좋지 않아서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것으로 그칠지 또 올해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식량 사정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은 조건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 영유아 지원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는 서울시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많은 협력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휴지기 또는 삿바싸움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보수 여론이나 또는 보수 언론 또 일부 국민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인내하면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도 저는 인내하고 있다고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인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인내의 시간들이 조금은 지금 필요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저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국면은 제가 볼 때 불씨를 끄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국면들을 좀 바꿔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한반도 체제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한반도 체제의 경제적 의미와 실현 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남북 물류 포럼 회장으로 계시는 김영윤 회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윤입니다. 저는 여기 정세원 장관님 계십니다만은 통일연구원에서 2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정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남북물류포럼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토론은 이제 신한반도 체제의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여기 한 말씀만 드리고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 드리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게 이제 문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한반도 신경제 구상, 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뭐 오늘 이제 발제자가 제시한 것도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합니다만은 이게 100년을 이제 앞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은 그럼 또 뭐가 나올지 거기 100년을 앞두고 2단계 발제제도 2045년 되면 신한반도 체제의 2단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그때는 뭐가 나올지 말이죠. 한반도 신경제지도 나왔을 때
많은 연구원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매달려서 만들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한반도 체제에 나오니까 또 여기야 완전히 메모리 되어서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조금 그런 마음에 대한 제 심정을 한번 전달을 좀 했습니다. 예, 신한반도 체제의 경제적인 부분을 말하기 전에 신한반도 체제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발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평화협력 공동체, 경제협력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평화와 번영, 뭐 영어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거를 이제 끌고 가는 저는 이제 어떤 비전, 철학적 바탕, 이념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경제협력 공동체에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철학적 바탕은 어디에 두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경제협력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발제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또 그리고 발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 것이 사람 중심의 평화, 사람 중심의 경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면 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제 공동체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죠. 앞으로 100년을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면서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동독 주민도 독일 주민 차별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독이라는 사회 체제에 쏙 빨려 들어갔지만 서독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경제협력 공동체를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면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중심, 그렇다면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교육하고도 엄청나게 관련이 있고 사회의 모든 면이 이런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외람되지만 또 죄송하지만 독일의 사회하고 하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영어 배운다고 야단나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씩 주면서, 그죠? 저는 독일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애도 낳고 유치원도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부하라는 게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없습니다. 유치원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래바지와 하나는 장화입니다. 모래바지와 장화는 필히 가져가야 됩니다. 왜? 놀게 하니까요. 놀게 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하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교통신호를 배웁니다. 이 교통신호를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가를 그냥 체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나와 같이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너무 경쟁적인 것이 많이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적대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체제에서 북한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보다는, 경쟁도 중요하죠.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서. 그러나 그 다른 한 축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한반도 신경제, 신한반도 체제의 비전이자 철학적 바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누가 만들어줘야 될 것인가?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쟁이 보장이 되지만 사회 보장을 통해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보장 체제를 제대로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제를 우리도 그런 체제입니다만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여기 적었습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 소셜 마켓 이코노미. 독일에서는 그 소셜 S를 아주 대문자로 씁니다. 이게 독특한 하나의 고유 명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회적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발전되고 보다 정진된 그런 체제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 가면서도 실질적으로 남북한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려면은 그 수단으로서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류협력, 경제교류협력이죠. 말하자면.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을 북한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고 또 한반도 신경제에서도 구상에서도 여러 가지 벨트들 이야기를 하고 3대 벨트를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남북을 실질적으로 잇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을 철도와 도로로 제가 꼭 뭐 물류 포럼이라는 단체를 운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철도와 도로로 남북을 잇는 것이죠.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철도 도로 체제를 남한에 있는 체제를 북한에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이게 저는 분단을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그런 아주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있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도를 연결함으로 해서 산업을 바꾸고 또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가져간다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연결한다는 것이 우리가 섬에서 탈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활한 유라시아의 대륙을 우리 품으로 끌어당기는 거란 것이죠. 시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후대에 오는 사람들의 생각의 스타일, 생각의 스케일 이런 거를 완벽하게 바꿔놓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물론 우리가 착안을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 그리고 남북간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그 내용을 발제해서 많은 또 그것을 알려주신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의 저는 이정철 교수님 생각하고 많이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이 가지는 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신한반도 체제가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고 이제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희망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100년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과거 지금 우리 뭐 대통령께서는 100년이라고 했지만 굳이 100년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거 100년이라는 것은 올해가 그 3.1절 100년이라는 의미 때문에 100년이라고 이제 표현하셨지 굳이 그 100년과라는 의미라고 저는 표현이 되지 않고 그보다 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신한반도 체제라는 단어가 뭐 앞서도 말했지만 그 신이라는 단어가 이번 정부가 신자를 좋아해서 신을 붙인 것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이때까지 우리 한반도 체제가 결국은 구한반도 체제 이제 통틀어서 이제 구한반도 체제가 있기 때문에 신한반도 체제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러면 어쨌든 신한반도 체제가 뭔지 신한반도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뭐 이것이 여기 뭐 이정태 교수님은 웨이란 방안 뭐 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게 레짐이든 시스템이든 간에 어떤 과거에 뭔가 이게 신자가 아닌 구자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그 한반도 체제가 그러면 과연 무엇이고 언제부터 있었느냐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정철 교수님께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기도 한 건데 이정철 교수님이 굳이 그거라고 이제 단정하지는 않으셨지만 결국은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1951년도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대한 해체라는 의미의 방점을 두셨어요.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00년이라는 그 이전에 놓고만 보더라도 50년이 부족하죠. 사실 그런데 제가 1919년부터 우리의 그런 부한반도 체제가 됐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냉전체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분단체제라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분단체제는 뭐 1945년부터 우리가 분단체제가 됐느냐? 53년에 정전체제 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냉전체제 속에 샌프란시스코 체제 속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래된 분단체와 정전체제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놓고 보면 1840년 정도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봐요. 뭐 굳이 놓고 보면 아편전쟁 이후에 또 우리가 포함 외교에 당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됐고 그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으로 이어지는 오늘도 아까 나오지만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난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분단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결국은 160년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었던 어떤 타자로 의해서 타국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극복해야 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될 것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지금은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150년의 역사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150년의 역사든 100년의 역사든 과거의 한반도 체제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러면 그렇게 항상 나쁘기만 했나?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자리에 만들 수 있던 것은 150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항상 고난과 우리가 뭐랄까요 나쁜 어떤 기억 속에 있는 일제강점기와 뭐 전쟁과 이런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속에서 발전했던 역사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그 구한반도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 신한반도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한반도 체제가 갖고 있던 명쾌한 개념 정의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신한반도 체제에 분명히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체제라고 이야기하면 통상 영어로 레짐이라고 그러던가 아니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고 우리가 웨이라는 방식을 써주셨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 체제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그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시스템을 씁니다. SFS라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분단 체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냉전 체제도 콜드워 시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요. 그러면 시스템을 해체를 하는데 어떻게 웨이로 해체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말장난 같지만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건 해체가 아니고 극복의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이것을 해체로 봐야 될 것이냐 극복으로 봐야 될 것이냐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 미중이란 어떻게 보면 앞서 말했던 이정철 교수님이 말했던 미중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중간에 있던 그것들이 이 미중이라는 틀이라는 어떤 샌프란시스코의 연장선으로 있는 이 체제 새로운 어떤 미중의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해체하는가의 문제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만약에 극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좀 다르게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뭐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신한반도 체제가 저도 밑에 적어놨지만 저는 결국 지금까지 이것이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지정학적인 어떤 틀 속에 우리 스스로가 패배의식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지정학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거든요. 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합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지정학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정학의 틀을 넘어서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 틀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 뭐랄까요 대륙의 변방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그 해양의 변방이고 이것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살아왔던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륙의 충돌, 대륙이나 해양의 변방이나 충돌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뭐랄까요 만나는 핵심 노드의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이론 같은 걸 볼 때 어떤 중요한 것들이 만나는 선이 만나서 마주치는 교점 이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어쩌면 이 한반도라는 지점이 상당히 중요한 노드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나 이런 쪽에서 노드가 사라지면 모든 네트워크가 사라지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드만 죽이면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노드의 역할을 한다, 노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무시했을 때 다른 국가의 뭐랄까요 생존에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 치명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노드와 허브, 저는 이제 노드와 허브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먼저 노드 국가로서, 물론 가교 국가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노드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은 노드와 허브의 차이는 노드는 안으로 들어오는 점에 뭐랄까요? 합쳐지는 점입니다. 허브는 사실 반대로 점이 밖으로 확산되는 부채 사이까지 확산되는 확산의 영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작점은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는 분단 체제를 깨서 이 지점 자체를 노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드화시키고 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이게 그게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이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점이어도 이것이 노드냐 허브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뭐랄까요 기존에 있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조금 뭐랄까요 명쾌한 좀 개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신한반도 체제가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으로 시점으로 시작되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틀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남북관계가 에서 식량과 인도적 지원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없었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몇 차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한 한반도 체제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을 한다고 한반도 체제가 시작이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신한반도 체제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작됐기 때문에 굳이 인도적 지원과 실력 지원을 통해서 시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한반도 체제 시작점은 작년 4월 27일 날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미. 그 중에서도 한반도 평양선언의 2조, 바로 군사적 합의입니다. 저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의 합의 중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70여 년 동안 남북 관계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군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합의를 맺고 지난 수개월 동안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는 지금 예, 여러분들 일상에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가 일상화 됐습니다. 예. 많은 곳에 많은 이 남과 북의 지역이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전쟁의 충돌의 위험을 사라질 수 있는 버퍼 예, 지역으로 만들어졌죠. 27일날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27일날 고성 지역은 벌써 예, DMZ 안쪽으로 둘레길을 하기 위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승인했습니까? 유엔사가 승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한테는 우리의 신한반도 체제의 길은 지난 군사적 합의를 가지고 시작됐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 다른 시작점은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려요? 경제도 중요합니다. 옆에서 경제 이야기하셨었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 군사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군사 문제를 항상 뒷전으로 가 있었죠. 뭔가 핵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돼야만 군사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어떤 생각을 해왔던 것인데 그 생각을 과감히 깨고 군사 문제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한테는 신한반도 체제라는 생각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한반도 체제가 군사 문제 합의를 가지고 이행되길 바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가져다 줄 주변 국가들이 정말 이런 한반도가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것들이 자신들한테 어떤 새로운 위협, 불안정성을 주느냐를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변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위협들은 결코 새로운 위협이 아니라 동아시아는 과거 유럽이나 이런 것과 달리 역사적으로 이런 위협들이 계속 중충되고 계속 쌓여가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저는 한편으로 경제 문제는 이 문제로 풀 수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안보적 측면에서의 공동체와 경제적 공동체를 두 가지를 언급하셨지만 저는 거기에 과감하게 하나 우리 이 동아시아 지역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회문화적 공동체 의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 중증성, 역사적 문제의 중증성을 해결하지 않고 위험의 중증성을 해결하지 않고는 저희는 저는 신한반도 체제는 정말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님이 신한반도 체제의 국제적 동의와 북미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김준영 교수님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구상을 만드는 데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이라 아마 연관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다섯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각각이. 먼저 용어와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어 번역은 저는 뭐 그 New Korean Peninsula Regime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문제점은 이거는 이제 그 아시안 웨이도 그렇듯이 방법론이지 엔드 스테이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한반도 체제는 우리가 실체가 있는 체제로 가자는 얘기인데 가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웨이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레짐이란 말 자체는 이걸 바꿨을 때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건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 책임 공동체나 마찬가지로 결국 인터내셔널 리짐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국제기구처럼 탑다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의 공감을 얻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론적으로는 레짐이 출발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정철 박사님께서 저는 이제 동북아 책임 공동체 그만할 거니까 제가 이 국내외의 조롱과 냉소를 지난 2년 동안 당했는데 이제 다 가져가십시오. 두 번째는요. 결국 아까 잠깐 김용현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몰타 선언 때처럼 일종의 동맹 질서의 극복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동맹 질서 극복, 그러니까 냉전 질서 극복이라면 불편하지 않은데 동맹 질서 극복이라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본질이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고민과 번민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냉전 체제는 좀비 체제죠. 저는 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의 영화와 연결시킨다면 판문점 행위인 거죠. 부산 행위 아니라 판문점에 가가지고 죽여야 되는 본 좀비 체제인데 지금 못 죽이고 있는 거죠. 형해화됐지만 때만 되면 살아나는 게 우리 국내 정치도 그렇고 사실상 이 동북아도 바로 좀비로 죽지 않는 냉전 체제와 동맹 체제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다 세계 질서가 묘합니다. 미중 패권이고 미중 패러독스, 박근혜 정부 때 그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게 사실 그건데요. 인류 역사상 미중 관계 같은 게 없었습니다. 친구도 아니고 적도 아닌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시스템 속에서 번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패권 대결을 하다 보니 두 국가는 상대방의 의도와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할 겁니다. 사드가 바로 가장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예고편이었고요.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훨씬 수십 배의 강력한 걸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미중은 충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강대국들의 해칭은 결국 주변국들을 괴롭히는 것이고 그것이 저는 아까 이정철 박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해칭과 여러의 괴로움을 앞으로 수십 년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특히 이제 동북아 지금 중국이 약간 약화되면서 좀 스스로 이제 좀 뭐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동북아에서는 일종의 그 미중 간의 패권의 대결이 일종의 단청선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동중국해 그 다음에 양안 그리고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하나의 경계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이 가져왔던 자유주의 질서가 트럼프에 의해서 붕괴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은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네 번째는 북한한테, 저는 북한 비핵화와 지금 이번에 하노이의 실패를 보면서 북한한테 줄 수 있는 시큐리티 프레임워크가 뭔지를 얘기해 주지 않을 때 이 과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용호가 그날 했을 때 한 말을 우리는 되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데, 미국이 준비 안 돼서 제재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지 북한이 원래 원했던 것은 북한의 체제 보장입니다. 그 체제 보장은 일부 보수 쪽에서 얘기하듯이 북한 내부가 아니라 북한 내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했던 이유, 미국의 적대시 정책,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뭘로 인해 뭘 믿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일부는 북한이 이미 얘기를 했죠. 뭐 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해소지만 미국의 약속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김정은이 얘기하고 있는 게 결국 다자체제인 거죠. 지금 이제 정철 박사님 얘기하고 제가 동북아 플러스 공동체 할 때 들어있는 새로운 시큐리티 메커니즘은 다자체제입니다. 근데 이 다자체제면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맹 질서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건 거잖아요.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의 동북아 상황과 지금의 남북 상황에서 결국 이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용납할 수 있는가 우리 내부에서? 왜냐하면 한미동맹을 건드려야 하거든요. 근데 한미동맹은 신성시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틀릴 수가 없고 미국은 틀릴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대성적으로 극복하느냐, 그 방법은 결국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이 주변 국가와의 공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주도한다면 일단 반발이 생기겠죠. 모두가 반발하는 건 아니지만 반대쪽에서 미국이 주도한다면 중국 쪽에 있는 데서 반대할 것이고, 중국이 주도하면 미국이 반대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도하면 어떠냐? 웃기네지. 네가 뭔데 주도하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도하면서 주도가 되는 것은 결국 공감을 얻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면서 약소국이 공감을 얻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짐은 바텀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화해, 저는 담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반도 체제가 마치, 저는 3.1운동의 100주년이 반일 담론이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100년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필요나 우리의 감성적 필요에 의해가지고 그 3.1운동 100주년, 앞으로의 100주년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담론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민족주의는 결국 아베의 민족주의와 트럼프의 민족주의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극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요, 결국 엔드 스테이트의 문제입니다. 그 목표가 뭐냐, 신한반도 체제의 엔드는, 저는 아까 이정철 박사님이 얘기한 열린 지역주의, 그 다음에 국가주의의 감소,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친자유주의가 국가의 공공성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국가는 간섭자이고 국가는 독재고 국가는 정치의 규제라는 것 때문에 이 시장주의가 이때까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완전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공성이 없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신경제,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것의 부작용,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를 극복할 아무런 주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국가가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국가를 불렀고 아베가 국가를 불렀고 시진핑이 국가를 불렀는데 이거는 나쁜 국가예요. 가짜 국가입니다. 히틀러 국가입니다.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안보 딜레마를 부추겨서 권력을 장악하려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사람을 위한 단체가 되고 열린 개인 가야 되지만 중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은 착한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착한 국가가 바로, 저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개런티는 없지만 포용 국가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서 사람을 위한 국가가 되는 착한 국가의 회복이 추진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그 동북아 책임 공동체가 아쉬운 것은 신북방, 신남방, 동북아 평화 플랫폼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로 합치지는 추진 체계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체를 묶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갖춰져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런 아이디어들을 묶고 착한 국가가 힘을 뒷받침하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담론으로 사라질 것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한 10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 혹시 프로에서 질문이 있습니까? 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프로의 질문이 정리될 때까지 이정철 교수님이 우선 제기된 질문이나 관점의 차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주신 말씀들 다 소중하고요. 저하고 사실은 뭐 틀린 얘기나 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김동혁 박사님은 살살하라 했더만 굉장히 세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지혜롭게 상황을 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이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하나로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은 다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 양각과 음각을 잘 활용하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를 양각을 파가지고 그리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선생님 좋은 말씀 다 공감하지만 엔드스테이트를 지금 저희가 양각을 파서 제시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차피 100년 질서잖아요. 그 양각을 지금 그리는 거는 저는 너무 우리가 사실은 큰 꿈을 꾼다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그래서 레짐 대신에 웨이라고 쓰자는 것은 기존에 우리를 짓누르는 질서를 해체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대충 공감하는 음각으로서 이 신한반도 체제가 던지는 의미들을 공감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우리 국민들하고는 양각으로 신한반도 체제 논쟁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고 외국 애들한테는 음각으로 문제를 던져서 쓸데없는 오해는 사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약간 음각을 표현하는 way라는 표현을 쓰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우리 김준호 선생님 특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 많이 해주셨어요. 동맹의 극복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양각으로 지금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할 단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동맹의 극복이라든지 여러 예민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의 정치연합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2단계 제일 첫 부분에 제가 정치연합을 집어넣어놨어요. 그것은 남북이 사실상의 통일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전략들을 잘 세워나가면 사실은 그 단계에서 뭐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해법들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고개를 넘으면 고개 아래가 좀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100년을 열린 자세로 한 발 한 발씩 나가면서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워싱턴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가 있는데 코리안 컨센서스가 아마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한 2045년 정도, 아까 김영수 선생님 광복절 100주년 얘기하셨는데 그때쯤에는 아마 코리안 컨센서스라는 글로벌한 규범이 서울에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구상들도 아마 저희가 대담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김동엽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은 맞죠. 그러니까 평화가 중심이다. 신한반도 체제 시작이 인도적 지원에서 시작한다. 너무 정말 신한반도 체제를 후퇴시키는 거다. 100% 동감합니다. 지금 우리 신한반도 체제나 한국의 외교의 중심은 남북의 군사 합의서, 평화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100% 동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서울시 주최 행사잖아요. 덕담도 좀 하시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도적 지원을 처음 하겠다는데 그게 신한반도 체제의 시작이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세요? 네. 네. 제 토론은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프로에서 많은 분들이 서면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은 거의 뭐 2,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의견만 소개를 드리는 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신한반도 체제 로드맵은 미국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유엔의 제안에서 주변국과 함께 하는 한반도 동북아 평화 로드맵을 승인받아 펼쳐나가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도 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 이 섬나라처럼 사는데 철도 여행이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다. 일제시대 자유롭게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철도 여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섬처럼 가지도 못하고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 또 김동엽 교수님께 또 신질서를 말하려면 구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또 의견을 좀 주셨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김준영 교수님께 주셨는데 단계적 합의 그 행동이라는 북한의 의견을 일부라도 아마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을 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들이 북께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용산민족공원을 대단위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딱 1분 남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매우 어려운 그 주제를 갖고 개념화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에서 이정철 교수님이 좋은 발제를 해주시고 또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이 구상이 좀 더 체계화되고 체계화될 뿐만 아니라 현실화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구상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해체라는 의미인데 그게 아직도 그 구상대로 이 해체가 완전히 되지 않은 과정에서 또 신한반도 질서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서서히 해체돼 나가고 있고 지난해를 계기로 해서 4.27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신질서로 넘어갔다는 것이 대체적인 오늘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진 것 같고 이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 지역 구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이 교수님 그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미중 간의 어떤 그 구도 속에 이 한반도 신질서 구도가 중간에 자리하면서 이 패권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 이 한반도 질서가 하위 구조로 들어가지 않고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체계화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그 발제 과정에서도 나왔고 토론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저도 이제 이 뭐 정부 관련되는 자문 활동을 하면서 정부 출범
직전에 논의됐던 여러 구상들이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해체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신북방위원회 따로 나가 있고 신남방특위는 정책기획위원회 안에 지금 하위 체계로 들어와 있고 신경제지도구상은 사실상 통일부 쪽에 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는 사실은 그 평화협력 플랫폼 정도만 외교부에서 관심이 있고 신남방 쪽에 지금 많은 그 지중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그 이 그림 부분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서 오늘과 같은 신한반도 체제라는 의미로 이걸 끌고 가려면 종합적인 어떤 프레임과 이걸 또 이 조직화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어떤 통합적인 그런 협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통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생산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프로에 계신 분들께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못 드린 점은 양해를 구하고 또 다음 세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